네, 텔레의 변종 C9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만나면 네. 보기 좋아요. 그렇습니다. 만나면은 참 반가운 네. 네, C9이죠. 오랜만에 아메리칸 오리지널인데요. 이거는 2020년도에 새롭게 출시된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의 뉴 라인업입니다. 아메리칸 오리지널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전에 저희가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없어지면서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로 네, 재편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 있던 5.7이나 6.2나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커스텀샵으로 네. 넘어가게 되면서 그거를 저희가 볼 수가 없게 되었죠. 네. 대신에 이제 그거를 10년 단위로 묶어서 50년대 뭐 데케이드 단위로 네. 해가지고 그 오리지널의 이것들 딱 묶어서 만든 게 이제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 네. 해서 50년대 텔레 60년대 텔레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네, 10년 단위를 묶어서 대표 스펙들을 왜 그때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나오는 것들은 그 해에 실제로 출시가 됐었던 디테일한 스펙들을 그대로 따라가야지 오리지널리티가 생기는 건데 아하. 이제 50년대 약간 대표 스펙들을 모아서 네. 이게 50년대에 이랬어 네. 대체적으로 이랬어 네. 약간 이런 모델하우스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10년 단위로 묶은 게 이제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였죠. 그 오리지널에서 이제 60년대 텔레캐스터 C9 이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인 70년대 텔레캐스터 커스텀 아하.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묶은 게 아메리칸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이제 별명을 짓기를 아메리칸 이제 저기 프로페셔널을 앞으로 네. 요거는 아메리칸 오리지널을 아오지 아오지 기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좀 거시기한 송구스럽네요. 아오지 기타 네. 아우지 기타의 뉴 라인업 텔레캐스터 C9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가격이 저희가 빈테를 하다 보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갔네요. 300이네요? 300. 300이에요. 293만 9천원입니다. 비싸요. 저희가 예전에 그 오리지널 뭐 이거는 이제 없던 거 새롭게 들어온 거니까 예전에 기본 모델들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나 이걸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던 2018년도에 2018년 5월 딱 2년 됐네요. 이때 오리지널 60 텔레를 썼어요. 이때 선생님은 쌍베레타, 저는 오리지널의 몇 원 되는 큰 장점 이렇게 드리고 점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1.5 차이가 나는 선생님 9.5 저는 8.0 이게 뭐 서로 생각이 완전 달랐다. 동상이몽 같은 기타였죠. 자 오늘은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세팩을 살펴볼게요. 가격은 367만 4천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293만 9천원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03kg 가벼워요? 두께는 44 플러스 2mm 그리고 12프렛 뒷둘레는 74mm입니다. 애쉬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이고 애쉬 레이플, 네, 미드 60s 오버 CCM 내기입니다. 70년대에 F로그 스탬프 박힌 헤드 머신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네, 돌아와서 그래. 본 넛입니다. 너트 너비는 41.91mm 그리고 이것도 메이플 통이죠. 통맥이고요. 네, 지팡공률 반지름은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톨프렛이에요. 팀쇼 디자인에 60년대 C9 텔레캐스터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 볼륨, 원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3세들 빈티지 스타일 텔레 브릿지 요건 슬로티드 스틸 세들 장착이 된 모델이네요. 자 이게 뭐 전형적인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텔레의 C9의 디자인과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아주 가성비가 훌륭한 150만원 그 언저리의 빈테라 사운드를 듣고 오다가 가격이 두 배가 올랐는데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쉽지 상태라 않은 상황에서 약간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세들 하나에 두 개씩 이제 현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이걸 그 600만원인가 주고 커스텀 샵을 사신 분이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엉성한데 이렇게 잘 만들었냐 뭐 이러면서 엉성한데 잘 만들었 그 이유가 보니까 이게 여기 붙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이 나사가 그렇군요. 이 쇠에 붙어 있고 이게 피치를 조정해서 정확하게 붙인 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야 줄을 한번 갈아봐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만들 리가 없잖냐 팬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이게 네. 참 이거 참 엉성한데 멋있죠? 네, 엉성하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슬로티드 스틸 세들 슬로티드 네. 길쭉하게 구멍이 난 자,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자, 오우 독하네요. 약간 그 통소리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느껴집니다. 네. 확실히 느껴져요. 이게 건우가 싫어하는 소리네요. 이게 건우 하지 않고 싫어 싫어. 아, 싫어. 통소리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네. 프론트 픽업이고요. 프론트에서 제일 많이 느껴지네요. 통소리가.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아, 그거 네. 매력적이네. 네. 자, 마샬로 바꿨고요. 어우, 쨍쨍. 자, 여기다 빈티지하게 비브라토를 한번 넣어볼까요? 비지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참 라인이 가늘죠. 그래서 씬 라인인가 봐요. 아주 이렇게 가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긴 나요. 마샬 게인. 깨끗해요. 네, 좋네요. 확실히 깨끗해. 아메리칸에서 오는 그 하이엔드의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네, 아주 맨질맨질하고 바들바들하니 좋네요. 그리고 그 공간감이 잘 느껴지네요. 굉장히. 네. 요거 조금 있는데 네.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구멍의 느낌이 예. 꽤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해보시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짱짱하게 짱짱해. 잘 나오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빈테라가 진짜 좋은 기타기는 한데 아메리카는 또 아메리칸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그 돈 냄새가 살짝 나는 그런 돈이 좀, 조금 있긴 있어요. 네, 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가성비하고 약간 상관없는 그 있어 보임의 영역이라는 게 이제 아메리칸에 조금 좀 추가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죠. 사실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하고 아메리칸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배 돈인데 이게 그냥 로고 차이랑 원산지 차이만 딱 나면은 안 되죠. 그 돈을 지불할 용의를 절대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이거 293만 9천 원이라는 게 당연히 비싸기는 합니다만 근데 막 이건 너무 어이가 없다. 이 정도까지는 그 아니고 네. 테라캐스터 C9의 매력이 잘 살아있는 그런 공간감이 느껴지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아메리칸 오리지널에 어쨌든 그 10년씩 묶어내는 게 저는 조금 늘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57이나 6이나 이거를 맨날 저희가 그런 향수에 딱 그 네. 시그니처 같은 네. 모델들이잖아요. 네. 그게 없어진 게 가장 아쉽다. 네. 그리고 괜히 그게 없어지면서 그거 10년으로 묶었고 오리지널이라는 시리즈가 생기니까 이 시리즈에 대한 괜히 태생적인 약간의 그런 어떤 반감이나 미움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뭐 또 괜찮아요. 또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또 보니까 그래 뭐 이렇게 대표 스펙을 10년 단위로 묶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잘자잘한 네. 그런 유저들의 어떤 충돌이나 네 그 뭔가 집착하는 네. 어떤 그런 스펙에 대한 뭔가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그러네. 드네요. 네. 네. 잘 정리된 매력의 테라캐스터 C9 60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그 날카롭다가 샤프죠? 샤프. 네. 네. 샤프라인. 샤프라인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출력이 짱짱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샤프하고 날카로운 네. 매력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약간 돈 냄새나는 그런 느리하고 매끈한 톤이 이 기타를 조금 더 이 가격대를 조금 더 수긍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부른 씬피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씬피자 네. 얇은데 얇은데 또 먹다 보면은 은근히 배가 차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293만 9천 원입니다. 이야, 뭐 좀 좋아요. C9 이렇게 좀 날카롭게 나오기 힘들어요. C9 되게 뭉글뭉글하거든요. C9도 개체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점수를 했다면 98.5. 네. 저번에는 9.5, 8.0이었는데 선생님이 하나 내려오고 저 하나 올라가서 총점은 똑같게. 이거 뭐야? 아, 이렇게 됐네요. 네, 하나씩 지금 예. 타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리지널 60 텔레캐스터 C9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역시 앞으로 말고 아우지입니다. 아우지 70 텔레캐스터 커스텀. 네, 오늘 앞에가 와이드 레인지인데. 네. 그 아시죠? 와이드 하지 않다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냥 이름이 그런 거예요. 네. 김수아 국어 선생님 이런 느낌이죠. 네. 자, 다음 시간에. 네. 와이드레인지 클럽 장착된 70 텔레캐스터 커스텀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